생방송 제주가 좋답니다. 아,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9월 초에 저희가 태풍 링링이 왔었잖아요. 그랬는데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해서 걱정이 되네요. 맞아요. 축제 계절 하면 또 가을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제주 각부분의 공연을 비롯해서 이번 주말 다양한 축제들 전 취소되거나 연기되었다는 소식인데 주말 계획하실 때는 꼼꼼히 체크하고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게 또 태풍이 올라오는데 가을 태풍이 굉장히 무섭다고 하잖아요. 이제까지 보면 제주에 그 피해를 준 태풍들이 다 가을에 왔어요. 그 2007년 나리나 뭐 매미 뭐 이런 태풍들 보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이번 태풍도 비가 많이 온대요.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수확을 앞두고 있는 농작물 걱정이 제일 큰데 뭐 어쨌든 재난에 대한 대비는 뭐 아무리 지나침이 없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철저하게 대비하셔서 아무쪼록 좀 피해 없이 좀 잘 지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생방송 제주가 좋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윤지영 리포터 어떤 소식부터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가을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행사와 축제들이 많이 열리고 있잖아요. 그중에 제가 한 곳을 다녀왔습니다. 레저 스포츠 대회 현장에 제가 참여를 했어요. 직접 체험도 했는데 아, 재밌더라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스틱으로 시원하게 퍽을 날리는 인라인 하키. 시원한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대열을 향한 거침없는 스윙. 레저 스포츠인들의 열정 가득한 현장으로 출발합니다. 오, 멋있다. 은정 씨의 몸개그가 또 기대가 됩니다. 그러게요. 아, 마음 하나만은 스포츠에 대한 열정으로 똘똘 뭉쳐 있는데요. 레저 스포츠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에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죠? 아, 뭐 하는 것 같은데? 뭐야? 어? 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시작됐나요? 아, 시작됐나요? 네. 이건 하키. 아, 맞습니다. 레저 스포츠 대회 일환으로 전국 인라인 하키 대회가 열렸는데요. 유소년부터 성인부까지. 근데 제가 보니까요,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면서 또 아이스 하키 같기도 하고. 근데 운동장에서 아이스 하키라는 게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아이스링크에서 해야 되는데요. 맞아요. 인라인을 타기도 하고 뭐 아이스 하키 그런 장비를 맨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곳에 어떤 곳인가요? 오늘은 2019 제주시 레저스포츠 재축제 인라인 하키 대회입니다. 네, 맞습니다. 레저스포츠 대회 일환으로요. 전국의 인라인 하키 대회가 열렸는데요. 유소년부터 성인부까지 전국 각지에서 여러 팀들이 참여했습니다. 쟁쟁한 팀들이 다 모였더라고요. 인라인 하키는 사실 처음이거든요. 이게 요게 지금 뭐 어떤 경기인지. 그러니까 저희가 하키라고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아이스 하키를 많이 생각하죠. 아이스 하키는 빙판에서 하는 게 아이스 하키고 여기는 진짜 평지에서 할 수 있는 인라인 하키. 인라인 스케이트를 신고 해서 인라인 하킹. 와우. 아, 저 네. 선생님. 잘 어울리는데. 오늘 이렇게 또 차려입고 왔거든요. 오늘 제가 우리 어린 학생들과 함께 인라인 하키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또 한 롤러는 하거든요. 근데 신나게 질주하는 거 자신 있는데. 선생님, 저 오늘 아이스 이 인라인 하키 처음이거든요. 뭐부터 제가 배워봐야 될까요? 드리블 하면 됩니다. 드리블이요? 드리블이 뭐예요? 공을 다루면서 사람을 제치는 거를 드리블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주장님, 죄송한데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보이세요? 시합 끝나서 힘들어요. 아, 일단 시합은 이기셨나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주장님. 시합에 져서 지치셨어요. 영 기운이 빠진 유소년 팀 주장님과 1대1 레슨에 나섰습니다. 부드럽고 리드미컬한 주장님의 드리블과는 달리 아, 저 약간 엉성하긴 하죠. 인라인 많이 신었네요. 인라인부터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재밌고 드리블에서 슛을 하면요. 골은 넣잖아요. 쾌감이 있어요. 와. 여기 계시면 조금 저희랑 좀 복장이 다른가? 야, 포스가 다르죠. 복장이 남다른 이분 역시나 골키퍼입니다. 골키퍼. 어떻게 골키퍼를 하게 됐어요? 몸매가 좋아서 가장 이렇게 체력이 좋아서 뽑히게 된 건가요? 이제 골키퍼를 이제 한 번씩 하는 그런 이제 경기상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잘 막아가지고
한번 했는데 또 열심히 하니까 이제 지금 계속 이렇게 꼴리하는 것 같아요. 아, 꼴리를 하고 있어요? 아 그렇다면 제가 치는 폭을 잘 막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일본에 타서 한 500타 정도 치거든요. 치는 건 잘하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오, 아 근데 뭐야? 제가 또 한승부역 하거든요. 네. 아, 막은 거예요? 네, 백발백중 다 막아요. 역시 골키퍼 우리 저 정도는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 추신수를 닮은 네, 골키퍼를 키우고 계신 어머니가 있는데요. 언제부터 이렇게 인라인 하키를 또 시켜야겠다 생각이 드셨나요? 1학년 때 친구들과 함께 인라인 시작하면서 이제 하키를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했는데 애가 너무 즐거워하고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서 이제 팀워크 중요한 게 되게 팀에 대한 그런 예, 조합이 되게 좋아진 것 같아가지고. 네, 이날 늦은 밤까지 대회가 열렸는데요. 경기를 지켜보는 것도 스릴 넘치고 재밌었습니다. 우리 종목은 저녁해야 됩니다. 아, 역시. 맛있네요. 드디어 모든 경기가 끝났고요. 진 팀도 이긴 팀도 서로를 격려하며 내년을 기약합니다. 그 팀들 속에서는 못된 소녀들도 보였고요. 역시 땀 흘리는 모습은 멋집니다. 멋있다. 나 굉장히 남성적인 경기예요. 하면서 거친 경기 속에서도 괜찮으셨나요? 치러도 그래도 열심히 하니까 골 넣을 때도 성취감도 있고 그래서 매력이 있는 운동인 것 같습니다. 네, 밤늦게까지 이어진 경기가 모두 끝나고요. 대회 시상식이 열렸는데요. 승부를 떠나서 인라인 하키로 모두가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우승 할 거란 생각을 안 하고 왔는데 이렇게 우승하게 돼서 너무 네, 좋습니다. 아주 그냥 네, 같이 한 팀원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불러주신다면 또 오겠습니다. 인증샷 남기는 것도 필수죠.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성인 팀이 없어서 아쉬웠지만 어쨌든 우리 미래 제주의 미래 우리 중학생 팀들이 있었기에 저희가 이 영광을 얻은 것 같습니다. 매번 육지 팀이 와서 우승을 하는데 내년은 제주도 팀이 우승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제주 인라인 하키! 파이팅! 오 멋있다 진짜. 이른 아침입니다. 감독님의 호출로 일단은 뛰어가봤습니다. 근데 어제 밤까지 인라인 그거 하키 탔죠? 어제 밤 너무 피곤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지금 7시까지 지금 여기 오라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뭐 하러 오셨어요? 오늘은 손맛을 느끼게 해드릴게요. 손맛이요? 손맛 하면 이거죠. 낚시입니다. 아, 이른 아침부터 전국의 소문난 강태공들이 다 모이셨죠. 전국에서 지금 프로낚시나 또 제주도에 계시는 아마추어 낚시 분들이 지금 이렇게 오늘 모여들고 있습니다. 제주의 바다 손맛 제대로 느끼러 온 분들인데요. 낚시를 또 장비 챙기느라 대회장이 북적거리더라고요. 전국의 어부들 다 모였잖아요. 네, 오늘 죽을 각오로 오늘 뱅에돔 40짜리 한 마리면 1등 합니다. 죽을 각오로 대회 임하셨어요. 파이팅! 네. 아이고. 예. 예상하죠. 가슴에 월척의 푸른 꿈을 안고 모두들 바다로 향하는데요. 아, 이게 또 목이 좋아야 하거든요. 탐색을 끝나고 모두들 각자의 포인트에 서서 낚시를 들어갔습니다.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기다림의 연속인데요. 하나같이 낚시의 매력에 푹 빠지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럼 그 낚시의 매력에 대해서 또 한 말씀 해주시죠. 낚시의 매력이요? 낚시의 매력이라면 죽여주죠. 뭐가 죽여주죠? 손맛이? 손맛이 죽여주죠. 아... 그 손맛 느끼러 저도 나섰는데요. 제가 또 한치 낚시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물고기들이 알아요, 초보를. 저한테 입질조차 없었어요. 2시간 동안 했어요, 2시간 동안. 아, 저 지금 2시간째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한 마리도 저한테 안 오고 있어요. 제가 그냥 잡은 거 횟집에 가서 맛있게 사 먹겠습니다. 아, 그렇지. 그러나 조사님들은 다르더라고요. 기다린 끝에 뭔가 대단한 녀석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왔어요? 아, 이 묵직함, 대어의 기운이 느껴지시나요? 뭐야? 뭐야? 야, 근데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진짜 스릴 넘치더라고요. 네, 숭어입니다. 아, 오늘 지금 낚시하신 지 얼마 만에 잡으신 거예요? 지금 한 1시간 정도. 오. 아, 1시간 정도. 계속 인내 시간을 기다리다가. 예. 네. 아,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아, 별로 안 좋은 시간 같아요. 아, 죽여줘요? 네, 쿨하신데요. 네, 드디어 낚시 대회가 다 끝났는데요. 결과가 어떨까요? 25대야 돼, 안 돼? 딱 25. 아, 진짜 대어들을 많이 잡으셨더라고요. 오늘의 우승자는 과연 어떤 분일까요? 아, 유력해 보입니다. 도미거든요. 우와! 1등이다! 우와! 이번 바다 낚시 대회 우승 32.4cm 뱅에돔을 낚은 이분입니다. 아, 진짜 축하드려요. 아침에 솔직히 장난 좀 쳤거든요. 이거 1등 갖고 사진상 찍어도 되냐, 아침에. 근데 아, 그래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그게 또 말이 그렇게 돼가지고 제가 1등이 될지는 몰랐죠. 아, 내년에도 아니면 후년에도 저희들이 이런 그 좋은 자리를 마련하여서 동호인들과 축제를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을에 접어들자 한 달 동안 펼쳐지는 제주 레저 스포츠 대회. 우리 삶에 활력을 주는 다양한 레저 스포츠.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네, 그나저나 우리 은정 씨는 인라인 하키도 그렇고 낚시도 그렇고 별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조금 잘 못 보셔서 그래요. 굉장히 제가 한치 낚시 제가 그때, 열심히 봤는데 네, 손에서 제가 네 마리를 또 잡아 올린 것처럼. 근데 사실은 정말 알아보더라고요. 저는 그냥 잡는 것보다는 끝없는 뭔가 기다림의 연속 이런 거에 제가 매력을 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조금 인상 깊었던 거는 전국의 그 프로 낚시꾼들이 제주에 이 낚시를 위해서 모였다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더라고요. 또 진정한 레저 스포츠 하면 또 이 시대의 진정한 레저 스포츠인 저 제주 가프는 또 카약인 아니겠습니까? 요가인 카약인. 예, 이름 붙여주신 대로 열심히 합니다. 네, 하도 해수욕장에서 무도를 그냥 뭐 출퇴근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뭐 그 정도대요. 저기 좌선생 어때요? 저도 가프분처럼 이렇게 직접 이렇게 레저 스포츠를 해야 좀 살도 빠지고 할 텐데 저는 열심히 응원단장을 하면서 간식이 오면 거기에다가 막걸리 한잔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도 필요해요. 맞아요. 응원도 하고 이렇게 또 맛있는 음식 나누어 먹어줘야 맞습니다. 또 이런 또 스포츠의 분위기가 또 달아오르지 않겠습니까? 스포츠는 파이팅입니다. 자, 이 대회가요 이제 한 달 일정으로 열리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끝이 난다고 하는데. 아무쪼록 좀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 이 레저 스포츠 대회가 무려 20년 역사의 대회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더 예, 멋지게 또 발전하는 대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자, 이번에는 우리 먹방 좌 선생님과 함께 가봐야죠. 맛있는 여행. 아, 이번엔 정말 젊음을 느끼고 왔는데요. 정말 이번에는 그 대학가 특집입니다. 정말 20여 년 전으로 돌아가 99학번으로 돌아간 좌영국으로 됐는데요. 그만할게요. 슬프다. 정말 우리 대학생들 많이 먹을 때잖아요. 정말 그러면 이게 가성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가성비를 찾으러 맛집을 찾으러 제주대학교로 가봤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보시죠. 선배님들, 화석 선배도 공부하러 왔어. 와, 그 어느 때부터 기대가 됩니다. 99학번 좌 선생. 휴가 아니야. 지금 1학년들. 야, 모처럼 만에 제주대학교까지 공부하러 왔는데 휴가 아니라니. 아, 제가 너무 그래. 내가 무슨 그래. 공부야. 아픕니다. 저 밥이나 먹자. 밥이나 사주셔야죠. 대학가 맛집 하면 떠오르는 가성비 맛집, 분위기 맛집. 우리 학생들 공부하려면 든든히 먹어줘야죠. 오늘도 맛있게 먹어봅시다. 첫 번째 목표물, 뜨끈뜨끈 신상 맛집. 요즘 핫한 마라탕부터 다양한 대만식, 중국식 음식까지 딱 기다려라. 제가 지금 도착한 곳은 대만 요리 전문점에 도착했습니다. 와, 대만의 현지인 분들이 다 음식하고 요리하고 운영도 하시는 거예요. 매운 음식 만렙이지만 나 떨고 있나? 여러분 큰일 났어요. 벌써 입안이 전쟁이 났습니다 지금. 우육탕이에요. 이 마라 향의 그 안쌈. 그 혓바닥을 다 마비시킬 것만 같은 그 향에다가 두 젓가락 먹었는데 짬이 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이거 얼큰이 아니야. 불나 불.
입안에 화르륵 타오르는 불을 끌어 우육면 소방차 출동합니다. 두툼한 고기 한 입하면 사르르 꺼질 것 같아요. 와, 이 우육면 제 엄지손하고도 이렇게 비슷하게 되게 와, 두툼하네요. 사태 고기는 굉장히 부드러워야 되는데 어떤 질감이 날지. 없음? 응? 사라지는 없음? 바로 입에 넣자마자 촤악 꽂아버려. 들어가고 없음. 중국 음식 하면 또 이 넓적한 면 빼놓을 순 없죠. 제대로네요. 딜리셔스! 갈비탕 맛이 나면서도 향신료 향이 퍼지는 중국식 고기국수. 침 꼴깍 넘어갑니다. 중국식 고기국수겠네요. 그럼 이왕 받은 김에 침샘 공격 한 번 더 받으세요. 이 야들야들한 만두피를 뚫고 나오는 육즙 가득 만두 속. 와, 이 고기의 육즙과 이 부추의 채즙이 싹 나오면서 만들어내는 이 감칠맛. 다녀왔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 목표물 coming soon. 네, 제주대학교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는 분식집. 어? 아니? 일식, 일본식, 가정식? 어? 아니? 그냥 다 모여있는 그런 집. 너무 맛있는 음식들이 다 있는 곳. 시간표에 쫓기는 학생들. 든든한 한 끼 채울 학생들. 그대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한 그릇.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는 메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떡볶이에는 계란을 이렇게 으깨줘요. 그치, 그치. 튀김이랑 섞어서 노른자를 만두도. 아, 맛있겠네요. 한 방울까지 놓치지 않을 거야. 이 떡볶이를 맛 표현을 하자면 정말 기분 좋은 건 와, 우리가 흔히 먹었던 국물 떡볶이. 간도 잘 되고 달달하고 정말 군침이 탁 돌고 입안에 촥촥 달라붙는 그런 떡볶이. 아, 잠깐만요. 이건 반칙 아닙니까? 효용 동정이네요. 와, 뭔가 지금 한라산 문화공예제 지금 용암이 흘러나오듯이. 야, 귀여운 플레이팅입니다. 아, 나도 모르게 씹는 게 굉장히 빨라져. 속도가. 버터 향이 팍 나는 게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먹기에는 좀 매콤할 것 같아요. 여기는 대학가니까 대학생들 입맛에 맞게 이렇게 좀 달달하기도 하고 칼칼하기도 하고. 매운 걸 먹었으면 단짠을 먹어줘야죠. 달달하게 채운 치킨 마요 덮밥. 약간 불에 구운 듯한 스모크 향도 좀 나고요. 약간 그 춘장 같은 그런 깊은 그런 맛도 좀 나는 것 같고. 불맛이 굉장히 좋네요. 그렇다고 굉장히 짜지 않은 달달한, 달달한 이 짠맛, 그는 감칠맛. 우리 학생들이 한 끼씩 다 그냥 간단히 호로록 하고 갈 맛. 오, 요건 뭐, 와, 양도 제가 들어서 그렇지 작은 그릇이 아니에요. 제가 들어서 작아 보이는 거. 비밀의 집으로 들어가 볼까요? 띵동. 제주대학교 주변이 전부 다 이렇게 녹음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 학교거든요. 근데 이 카페조차도 제가 곧자왈 안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 밖에는 지금 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는데 아, 오늘 같은 날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카페인 것 같습니다. 맛과 분위기를 채우는 브런치 엘레강스 조화가 먹어보겠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아, 활동만해. 바게트. 바게트도 겉면을 좀 구웠어요. 근데 이 안에는 보세요. 치즈.
치즈와 불고기를 같이 안에 가득 넣어서 바게트를 안에 파셨네. 입이 찢어져도 한 입에 다 먹어줘야죠. 고기하고 치즈만 먹었을 때는 좀 약간 짭짤했거든요. 와, 야, 뭔가 이런 말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불고기 반찬에다가 누룽지를 같이 먹는 듯한 그런 느낌? 맛은 그래요. 근데 식감은 전혀 다르겠죠?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이 풍미. 레몬. 지금 이렇게 냄새만 맡아도 향기만 레몬 맡아도 상큼한 향이 납니다. 치즈케이크처럼 겉모습도 치즈케이크 같은데 묵직해요. 일반 카스테라 같지 않습니다. 와, 와, 잘 쪼개지도 않아. 입안으로 레몬 농장이 들어갑니다. 와, 와우. 왜요? 이건 레몬이 레몬 향만 들어가 있는 케이크가 아니고 레몬을 그냥 막 짜놓으셨어. 입에 넣자마자 비타민C가 여기는 커피 전문점인데 뭔가 전통 찻집의 분위기처럼 보세요. 대추차예요, 이거는. 진하다. 대추를 100% 대추로만 이렇게 갈아서 이렇게 차를 만드셨답니다. 질감은 뭔가 죽 같아. 와우. 자, 먹어볼게요. 한 끼 식사 충분할 것 같아요. 뭔가 지금 차를 마시는데 식사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 정도의 식감이에요. 지금 이걸 마시면서 약간 누가 생각나냐? 요즘 아파서 좀 이렇게 좀 식사를 잘 못하고 계시는 저희 아버지가 생각나는데요. 아버지 모시고 와서 대추차 한 잔 대접해드리고 싶은 맛? 아버지 한 잔? No, no, honey, I'm good. I could have another, but I probably should not. I got somebody at home. 잘 먹습니다. 제주대학교 맛집에서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굳세어라 청춘아, 맛있는 밥 든든히 먹고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학교 주변, 특히 대학교 주변에 가면 진짜 이렇게 숨은 맛집들이 좀 많은데 오늘 만나본 집들은 뭐 그 동문 청년 사장님부터 시작해서 가성비 끝판왕, 그리고 공강 시간에 알차게 즐겨주는 브런치 식당까지 가봤잖아요. 오늘도 뭐 열심히 드셨어요. 아니 근데 저렇게 많이 먹으면 수업 시간에 졸지 않아요? 아유,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주고 어떻게 또 이 자리를 뜰 수 있겠어요. 야, 정말 그 아까 보신 그 대만식 음식점은 우리나라 그 입맛에 좀 맞게 이렇게 좀 변형도 하시고 전통 음식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뭐 떡볶이조차도 너무 훌륭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 제주대학교 맛집 편을 보니까 굉장히 대학교 시절로 막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학생 때 진짜 저도 공강 때 카페 많이 갔거든요. 또 센치하게 또 그런 날씨에 맞게 또 책도 읽고 네, 또 소개팅도 좀 했던 것 같아요. 기억이. 그 아까 좀 전에 그 카페는 뭔가 그 학교 주변의 카페랑 어울리지 않고 약간 그 전통 찻집 분위기도 나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많이 오셔서 교수님들도 많이 오셔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시다 가시고 정말 훌륭한 아주 분위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요. 오늘 저희가 제주대학교 근처에 있는 이제 대학가 맛집을 소개해드렸는데 우리 대학생들은 요즘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맛있는 집들, 진짜 맛집들 찾아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먹방 자 선생님과 함께 맛있는 여행 다녀와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LTA 현장 순서인데요. 오늘은 우리 장인정 아나운서가 특별한 곳에 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장인정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네, 장인정 아나운서. 원도심에 나가 있다고 들었어요. 오늘 거기서 어떤 특별한 행사가 열리는 건가요? 네, 달빛과 함께하는 그리고 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하는 문화재 야행. 정말 이야기만 들어도 굉장히 낭만적으로 들리는데요.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목관아와 관덕정 일대에서 제주 문화재 야행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이제 관덕정과 목관아를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가 열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축제 프로그램, 오늘과 이번 주말 동안 어떻게 마련이 되어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는 축제 관계자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굉장히 벌써 아주 열기가 후끈 달아오른 것 같은데 문화재 야행이라는 그 타이틀이 굉장히 생소하게 들려요. 어떻게 마련된 축제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입니다. 이렇게 제주 원도심처럼 문화재가 밀집된 지역을 그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재를 활용하여 그 야간에 체험하고 전시 등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방금 말씀도 해주셨지만 사실 밤과 문화재가 연결된 게 굉장히 생소하면서도 좀 특별하거든요. 보통 문화재를 즐길 때 우리가 낮에 환할 때 와서 보잖아요. 밤에 문화재에 와서 구경을 하면 또 우리가 어떤 걸 더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이번 프로그램은 7가지의 야간에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그중에 이제 낮에만 볼 수 있었던 이 한옥들을 밤에 환한 조명과 어울리게 볼 수 있는 야경과 그다음에 제주의 역사, 신화 등 다양한 제주사를 다양한 작가들이 쉽게 풀어서 그 관람객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야사, 그리고 달빛 콘서트죠. 그 다양한 그리고 그 제주에서 볼 수 없었던 다양한 그 공연단들이 와서 다양한 공연들이 많이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아, 네,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굉장히 더 풍부하게 밤에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와보니까 확실히 밤에 즐기는 문화재 멋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밤의 문화재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특별하고 생소했지만 더 친근한 것들을 많이 즐길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곳에서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즐길 수 있는 구경거리들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 밤하면 우리가 야식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아, 저도 정말 야식 참 좋아하는데 어쨌든 이곳에서도 야식을 즐길 수 있도록 아주 풍부한 잔치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까부터 오셔서 참여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오늘 참가해주신 한 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멀리 계셨네요. 네, 오늘 어떤 곳 참여해주셨어요? 네, 저는 오늘 제주문화재 야행의 야로라는 프로그램 참여했는데요. 여기 7가지 장소에서 네. 미션을 줘서 성공하면은 스탬프를 찍어주고 네. 이걸 다 찍으면 선물을 준대요. 어떤 선물 받으셨어요? 아직 못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못 받았죠. 아, 그럼 3등만 준대요. 아, 보물 찾기도 하신 거예요? 네, 이걸 다 찍으면 그게 보물이 선물이에요. 네. 그럼 지금 현재까지 4개의 보물을 찾으신 네. 거군요. 네. 3개의 보물을 빨리 찾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나버렸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이렇게 참여해보시니까. 아, 저는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저희 지금 제주도에 한 달 살기 하러 와서 놀고 있는데 네. 제가 가족들하고 특별한 추억 만들고 싶어서 참여했는데요. 아, 정말 네. 재밌더라고요. 앞으로 네. 더 멋진 추억 만드시길 바라고요. 친구들 재밌었어요? 재밌었군요. 그랬군요.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직접 체험해 보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구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밤 9시까지 진행되니까요. 근처에 계시다면 지금 오셔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주말 동안에도 이어지는데요. 태풍 때문에 여러분들 좀 걱정 있으시죠? 비록 태풍이 오고 비가 오더라도 실내에서 조금 축제 규모를 줄여서 예정대로 콘서트를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무리 없이 방문하셔서 함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현장에서 장인정입니다. 네, 오늘은 제주 목관할 갔습니다. 이렇게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 9시까지 한다고 하니까 지금 저녁 식사 드셨다면 제주가 좋다를 잘 마음 끝까지 보시고 한번 들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생방송 제주가 좋다에서 특별하게 마련하고 있는 코너죠. 우리 제주의 소중한 생명수, 제주 물의 소중함과 가치를 한번 되새겨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제주 물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라면 콜? 콜? 콜. 나는 한 입만. 저번에도 그래놓고 네가 다 먹었잖아. 그냥 두 개 끓여. 꼭 라면 끓이면 그렇더라고요. 그럼 네가 설거지 다 하시게! 누나한테 네가 뭐냐?
내 언니. 알겠어. 잘 끓여오면. 야, 라면 부시지 마라. 좌 선생님이 면은 끊어 먹는 거 아니랬다. 아, 좌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었군요. 면은 끊어 먹는 게 아니었다. 아, 아파. 아이, 진짜. 아, 라면을 왜 수돗물로 끓이냐고. 아, 그러면 뭘로 끓여? 신흥 재벌이 여기 있었네. 어? 그냥 수돗물로 끓여도 되거든? 그냥 마셔도 되는구만, 어? 봐봐. 봐, 안 죽잖아. 수돗물 그냥 마시는 바보가 우리 엄마 아들이었네. 어휴. 아, 어이가 없다, 진짜. 틀린 사람이 라면하고 설거지까지 다 하기. 콜? 좋아. 글쎄요, 누가 맞을까요? 화산 안반층, 지하에서 솟아난 생명수, 제주 지하수의 현실이 궁금합니다. 최근 제주 지역의 지하수 오염이 위험 수준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용천수가 최근 곳곳에서 말라가면서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마저 고갈된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주 지하수의 위기를 걱정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죠. 이렇게 쉽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제주 물의 진실, 지금 알아볼까요? 제주 시내 한 고등학교를 찾아갔는데요. 우리 학생들은 과연 제주의 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제주도에 용천수 많죠? 용천수 물은 마셔도 된다. 맞으면 O 아니면 X. 용천수를 그냥 마셔도 될까? 우왕 좌왕 움직이는 학생들. 처음엔 마실 수 없다는 쪽에 기울은 듯 하더니 최종적으로 선택한 대답은 뭐가 있어? 바로 용천수 마실 수 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오, 다 O로 갔네요. 용천수가 바다 옆에서 이렇게 쏟아오르는 거 맞죠? 저희 동네에서 약간 오래물축제 그런 거 하는데 거기서 수영하다 먹어봤는데 괜찮았습니다. 사실 저희 반 1등이 열로 와서 따라왔습니다. 저희 반 1등이. 사실 길거리에 많은 시민들 역시 오를 선택했습니다. 제주도 안반수는 마셔 다른 데보다는 그래도 깨끗한 걸로 알고 있어서 마셔도 되는 것 같아요. 지하수는 깨끗하다? 네, 그럴 거라 생각해요. 정답은 대부분의 용천수는 마시면 안 됩니다. 용천수는 이 토양이나 우기나 아니면 어떤 그 계절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제 그 수질 안정성을 사실은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중산간 지대 이상에는 사실 수질 그 질산성 지수나 염소유연 부분이 거의 안정돼 있긴 하지만 이제 대장균균이 초과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소독 없이는 그냥 마셔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마음 편하게 마실 수 있었던 깨끗한 용천수. 하지만 토양 오염, 축산 폐수의 유입 등 다양한 이유로 마실 수 없게 됐습니다. 워낙 이제 인구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산업화도 발달하고 또 농업 경제도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농업 경제 측면에서는 비료 사용량도 많아지게 되는 거고 그만큼 비가 오면 또 지하수로 침투할 가능성도 많아지는 거고 60년 전만 해도 귀한 생명수로 용천수를 마시고 살았던 어르신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못 먹는 거 지금 이런 농사짓는 농약들을 치니까 그것이 다 오염돼서 지금은 먹기가 위험해. 옛날은 농약을 없었지. 그러니까 마음 편안하고 먹었지. 이 돼지, 닭, 골프장 이거 사람 사는 건 현대화로 좋은데 이거를 너무 그냥 골프장에서 내려오는 농약은 조가. 너무 오염된 애가 이 백성들을 다 몰려 죽이게 하는 거라 국가에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해줘.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수질 항목 조사를 해보면 이제 질산성 질소가 이제 우리가 기준
기준치가 있는데 그 기준치에는 지금 현재는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전에 비해서 농도가 조금 올라간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이제 지속이 되면 이제 기준치를 초과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예. 분뇨라든지 이런 것도 다 결국은 오염물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들어온 이제 해수 지하수에 침투를 하게 되면 그만큼 오염 소스로서도 되게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주의 물은 영원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어질 두 번째 질문. 과연 제주의 물은 무한한 자원일까? 아니라는 쪽으로 학생들의 생각이 모아졌네요. 제가요 뉴스를 봤는데 뉴스에서 뭐지? 그 지하수가 많이 없어지고 있다라고 한 걸 본 적이 있어요. 정답은 X가 맞습니다. 자원을 이용한 측면에서 보면 항상 지속 가능한 양이 있습니다. 그런 지속 가능한 양을 지금 제주도 지하수 이용량을 보면 거의 초과할 정도의 수준이 되거든요. 앞으로 그게 계속 지속 가능량을 초과하게 되면 당연히 자원이라는 게 무한정 있는 게 아니고 한계가 분명히 있을 테고 그다음에 가장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도시화가 됐다라는 게 좀 문제가 많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하수라는 게 결국은 비가 많이 와야지 그 물이 이제 그만큼 침투를 해서 그 양이 보존이 될 텐데 뭐 도시 발전하면서 아스팔트라든지 콘크리트를 많이 이제 설치를 하고 하다 보면 그만큼 침투하는 양이 적어질 테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오히려 지하수 함양량이 오히려 소모된 만큼 빨리 채워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푸르름을 간직한 제주에 쏟아지는 빗물이 과거엔 상당량 지하수로 함양됐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무분별한 개발 속에 지하수가 스며들 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요. 예로부터 많은 용천수가 솟아나 물이 풍족했던 한림리에도 물길이 끊기고 겨우 고도물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다른 물들도 복개나 이런 거 하면서 없어지고 남아 있는 게 요물 이렇게 줄었지 많이 줄었지 물이 이만큼 높아놨어 여기 이만큼 우리가 들어서면 이만큼 다리가 있는데 경이신데 물이 막 줄었으게 제주 사람들은 1일 1인당 물 사용량이 200리터보다 적게 쓴다고 생각하면 O 200리터보다 많이 쓴다고 생각하면 X 200리터 이하로 쓴다는 학생은 2명 나머지는 그 이상이라고 답했는데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하루에 200리터 이하는 쓰는 것 같아요 200리터는 안 쓴다 나는 네. 얼마 정도 쓰는 것 같아요? 50리터? 50리터? 우리 친구는? 많아도 100? 많아도 100? 200리터를 넘게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하루에 본인은 얼마 정도 쓰는 것 같아요? 300? 300? 정답은 X가 맞습니다 자 그쵸. 얘기해 줄게요 제주도 1인, 1인당 물 사용량은 313리터가 나왔습니다 오, 그 친구 어우, 아주 잘 맞췄네요 맞아요 2017년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제주의 물 소비량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3위랍니다. 듣고 나니까 어땠어요? 되게 절약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1인당 물을 그렇게 많이 쓸 줄 몰랐어요. 많이 쓸 줄 몰랐어요? 우리 친구는? 저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했어요? 하루에 그 샤워하거나 목욕하고 하고 설거지하고 할 때만 해도 엄청 많은 물을 쓰는데 그 정도는 금방 넘어가지 않을까요? 조금 놀랐어요. 200리터는 좀 넘을 것 같았는데 300리터 될 줄 몰랐어요. 우리 친구가 봤을 때 우리 평소 친구랑 같이 다닐 때 보면 네. 물을 마실 때나 네. 뭐 양치를 할 때나 네. 물을 어떻게 쓰는 것 같아요? 솔직히 잠그진 않고 그냥 틀고 이렇게 계속 틀고 물을 좀 아껴 써야 될 것 같아요. 급격하게 인구 성장도 하고 제주도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어떤 계획적인 개발을 제대로 못했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제주도의 물 사용량이 뭐 제주 도민들한테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오히려 이제 문제가 되는 워낙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거를 제대로 계산을 못했던 거죠. 관광 자원, 뭐 관광객들이 그만큼 들어왔을 때 얼마만큼 물의 수요 또 항상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되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다 보니 오히려 도민들한테 더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관광객들이 얼마만큼 들어왔다는 그런 것들도 항상 잘 염두에 둬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인의 삶과 직결된 제주의 물은 무한한 자원이 아닙니다. 제주 지하수가 위기를 벗어나 소중한 자원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우리 모두의 물 절약, 물 사랑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마음 놓고 마셨었대요. 물이 깨끗했으니까. 근데 이제는 용천수를 이렇게 마음 놓고 마실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아까 그 수질 안정성이 확보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지하수가 많이 오염되니까 우리가 믿고 이제 안전하게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실제로 뭐 개발이나 도시화가 확대되면서 지하수 함유량도 줄고 있다고 하니까요. 좀 뭐 앞으로 여기에 대한 좀 뭐 체계적인 관리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좀 전에 아까 VCR로 본 통계가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제주도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가장 물 사용량, 1인당 물 사용량이 맞아요. 많다는 소식. 충격적입니다. 업사이클링 디자이너로서 또 환경운동가로서 저 제주 각 부분도 좀 더 일상생활에서 긴축 재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샤워한 물을 잘 받아서 설거지하고 그 설거지한 물로 이빨도 닦고 순서를 바꾸면 돼요. 순서를. 아무튼 긴축 재정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여기 앉아 계신 분들과 달리 저는 아주 제주 태생이고 어릴 적부터 놀던 곳이 저런 용천수가 나오던 물이거든요. 저기 가서 몸도 씻고 물도 마시고 그냥 놀이터였어요. 근데 지금은 먹지 못한다는 거. 저도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물 아껴야겠습니다. 아끼기도 해야 되겠고 깨끗하게도 보존을 맞아요.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잘 오늘 화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용천수는 절대로 그냥 마셔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지하수, 우리 아까 그 수돗물 이렇게 트는 거 보셨잖아요. 그 이제 수돗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독과 정화 과정을 다 거쳐서 안심하고 마셔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수돗물을 마셔도 된다고 하니까 그거는 조금 우리가 그나마 네. 그래요. 저희가 이제 우리 그 제주 물의 이 가치와 소중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또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주말 N 시간인데요. 우리 갑부훈이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했을까요? 네. 오늘 제주 갑부훈이 만난 사람에서는요. 제주 현대미술 1세대 백광익 작가, 백광익 화백을 만나보았고요. 그리고 이어서 다양한 도내 문화 소식, 그리고 전시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보시죠.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 이 두 길 위에서 무엇이 더 나은 것인지 고민하는 숙명에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하나의 방향, 한 발을 내디딘 그 방향대로 쭉 전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오늘 제주 갑부훈이 만날 사람에서는요, 제주 현대미술 1세대 작가, 백광익 작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올고지 한 길을 걸어온 청년 작가는 제주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화백이 되었습니다. 이분을 어떻게 소개해드려야 될까요? 드디어 만났습니다. 제주도 대표 호랭이 선생님. 일단 백광익 작가님을 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선생님 그림을 보면 논문 제목이 떠올랐어요. 현대미술과 노동의 상관관계. 일단 작품 소개부터 해주시죠. 기법이 좀 독특한데 어떤 기법이신지 이 작업에 지금 심취해 계신 이유라든지. 무슨 기법이라고 하는 거를 안 따져요. 옛날에는 무슨 장르가 있어가지고 무슨 인상파다 야수파다 뭐다 해가지고 그 속에 테두리 안에 자기를 이렇게 넣으려고 하는데 이제는 자기가 표현하는 것이 곧 자기 그림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남들 보기에는 독특하고, 그다음에 어? 저 양반 성질은 말이야. 와일드하고 급할 텐데 지금 보셔가지고 알겠지만 앉아가지고 사각형 하나하나를 조각도로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작품에 담는 오름은 단순한 자연이 아닙니다. 작은 점과 선 안으로 수많은 제주 이야기들이 이거는 들어있죠. 제가 조각도로 어떤 형태를, 형을 만드는 거고 또 하나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조각도로 칼로 긁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오름을 그린 지가 한 30여 년이 넘었는데 보통 우리는 밝을 때의 오름은 많은 얘기가 있는데 어두울 때 저녁의 오름은 단순해요. 그러면 360개 제주도의 오름이라고 하는 게 그건 앞에서 오름 이름에 대한 360개고 그리고 사방 팔방에서 보면 3,000개가 달렸는지 3만개가 달렸는지 많은 얘기가 있잖아요. 오름 주위에 있는 어떠한 자연이 주는 우리 제도 자연이 주는 어떠한 얘기를 제 나름대로 뭐 붓으로도 뭐 하겠지만은 주로 이제 칼로 조각도로 긁어내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백광익 작가하면 떠오르는 제주 오름, 별 그리고 바람. 그 위로 치열한 고민과 예술혼이 녹아 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제가 개인전은 이거 한 10여 년 만에 처음인데 아마 제가 그림 그리면서 이렇게 바쁘게 정말 그림에 매진해본 거는 아마 지금까지 없었는데 누구 말을 맡아나 제가 쉴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김만덕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원래는 이제 앞으로 초대전 3개만 더 하면 되는데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하는 행복이 항상 젖어 있습니다. 제가 정말 해보고 싶은 제 본업, 정말 옛날 학교에 교편 잡았을 적에는 교사로서 작가냐, 작가로서 교사냐라고 나름대로 자신한테 항상 대묻고 이렇게 했었는데 정년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정말 작가로서의 제 업무를 보는 거죠. 하는 거예요. 네. 그림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만드는 백광익 작가를 응원합니다. 당신의 삶은 안녕하신가요? 여러 장의 사진으로 제주 도민의 안녕을 묻습니다. 제주그래피 초청전 심연전입니다. 예, 이 전시는 이제 심연에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심연이라는 철학적 공간의 탄생에서 소멸까지를 10개의 전시로 기획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하면서 남들이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요 제가 추구하고 있는 이 사진은 환시 미술이라는 새로운 장르입니다. 암전에서 작품을 보게 되면 진짜 형태는 보이지 않고 새로운 형태를 보통은 이제 사진을 보시면서 직관적으로 예를 들어 컵을 찍었으면 그 컵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보잖아요. 근데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보고 난 후에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그것을 중점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통 볼 때는 빛의 개념으로 보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전시에서는 색으로 표현된 사진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 전시에서는 보실 때 빛의 개념으로 좀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하게 좀 준비해봤습니다. 환시미술이라는 새로운 예술 장르 함께 감상해보세요. 동화책을 옮겨놓은 듯한 아기자기한 전시가 열렸습니다. 해녀 비바리와 그림하고 설치하고 애니메이션을 하는 그런 해녀를 주제로 한 프로젝트입니다. 제주도에 처음 들어왔을 때 가장 인상적으로 남았던 게 해녀였거든요. 근데 이제 해녀를 이렇게 영상으로 많이 보다 보는데 해녀의 그런 실루엣이나 이미지가 너무나 아름답게 다가와서 그녀들의 삶에 대해서 깊게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해녀 비바리와 반려묘 고냉이의 일상이 한 편의 작품으로 그려졌는데요. 저처럼 제주도에 온 사람들이 해녀를 좀 더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캐릭터화해서 제주의 삶과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했어요.
해녀 비바리가 서울에 있다가 제주도로 와서 이제 해녀 학교를 졸업하고 제주도의 삶과 전통을 이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내용을 이번 전시 프로젝트로 사용합니다. 다양한 작품들과 아트 굿즈가 함께하는 전시, 다음 주 주말까지 이어집니다.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무명 뮤지션 잭. 모든 걸 포기하려는 그 순간, 갑자기 전 세계가 정전됩니다. Yesterday. 불이 켜진 세상은 이전과 똑같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었죠.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비틀즈가 사라졌다는 것. 아무도 그들의 노래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When did you write that? I didn't write it. Paul McCartney wrote it. The Beatles. Who? Word has gone out about a new pop phenomenon. 비틀즈가 없는 세상에서 이들의 명곡을 부르는 잭. Yes. What is it?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순간, 잭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영화 Yesterday입니다. 네, 오늘 백광익 화백을 만나봤는데요. 아, 백광익 화백의 작품에 정말 쏟아지는 별들, 그리고 제주의 아름다운 오름 이런 것들이 뭐 그야말로 정말 아름다운데 오늘 이유를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오랜만에 뵈어서 굉장히 반가웠는데요. 이 변하지 않고 꾸준하게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정말. 맞아요. 또 작가님을 대표하는 그 작품들을 보면서 느낀 게 또 얼마나 또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노력했는지 그 흔적이 보여서 정말 멋지셨습니다. 네, 백광익 작가님의 전시 오름 위에 부는 바람 10년 만에 제주에서 여는 전시입니다. 주말 시간 동안 그리고 10월 첫째 주 주말까지 이어지니까 전시는 꼭 한번 시간 내서 들러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가보고 싶네요. 자, 오늘도 가쁘게 수고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주 주말 날씨 알아볼까요? 토요일 제주는 태풍 타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20에서 21도, 그리고 최고 기온은 23에서 24도로 제주 전역에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바람이 강하게 분다고 하니까요. 안전사고에도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요일 제주는 최저기온 22에서 24도, 최고기온 25에서 26도로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겠습니다. 저지대 침수와 하수범람 등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좀 날씨 괜찮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낮부터는 바람이 좀 불더니 점점 바람이 좀 세지는 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 태풍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밤부터 이제 비가 시작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요일 오후경에 그 태풍이 이제 제주를 가장 근접하게 해서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지금은 소형급 태풍이지만 이제 이동함에 따라 점점 중형급 태풍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또 제주도는 태풍의 이동 경로라고 해야 돼. 그 목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태풍 타파 같은 경우에는 500mm가 넘는 물폭탄을 쏟고 간다고 하는데요. 비 피해 없으시도록 꼭 단단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조금씩 이제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항상 태풍은 늘 이렇게 좀 유동적이기도 하고 진로도 좀 잘 바뀌고 그렇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기상 정보에 좀 관심을 많이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 태풍 왜 우리가 엄청 큰 태풍이 와서 다들 많이 걱정했었는데 네. 그래서 그랬는데도 뭐 우리 집은 괜찮았어. 뭐 우리 농장 괜찮았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 이번 태풍에도 역시 단단히 대비를 하셔서 아무쪼록 이번에도 역시 또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혹시 지난번에 피해를 입은 농가나 그런 곳들이 있다면 더 좀 단단히 대비하셔서 또 다른 피해가 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